질문이 수지치한 내 모습은 나는 그걸 제가 알고 있을까요? 블랙아웃이 왔던데 노래 좋아하지? 그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안 굴러가듯이 자동차에 필요한 휘발유 같은 존재지. 야, 나 이 방송 안 봐야겠다. 내가 못 보겠다. 그래도 한 잔 주세요, 그래 빨리. 고생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화이팅! 나는 야, 딱 오늘 숨을 쉬기는 것만이야. 우리 모두를 위하여! 위하여! 브라보, 브라보. 우와, 너무 깜짝 놀랐어. 야, 근데 그 요거까지 떨이 하자 그러면 다. 그럼 나 하자 이거. 박찬 떨이. 떨이 떨 떨이래 이거야. 이건 상추에 대해 정하면 돼.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잊었다. 야. 어이. 야. 아, 먼저 또 먹어. 근데 뭐 그냥 뭐 진짜 좋아해 지금 그냥 이제부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. 아, 눈 다 빨렸어. 이런 거 뭐 하시러 들어가지 그냥. 처음에 잘 몰랐던 것 같아. 야, 나 진짜 내 떨이 질렀다 했네. 어디 갔습니까? 나오나, 새끼야? 근데 형님. 네, 형님, 재밌다! 이야, 어디 갖고 자수가? 15만 원 나. 아, 너무 싫다, 진짜. 진짜. 이야, 진짜. 아니, 지금 다 따라왔다고, 지금. 이야, 내 이사 간, 나 이사 간다 이제. 너무 망가인데. 진짜 싫다. 그 정도는 해야죠. 아, 멋있어요. 아니 안 나요, 안치수 대비 안 납니다. 이런 거는 뭐 하시는 들어가지. 아, 이게 끝나가네. 네, 미랑이 진짜 미랑이 하옹승이다. 스가 오늘 충격이었다. 노력하자, 꼭 노력해서 변하자. 할 수 있다, 화이팅. 태연아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, 우리.
많이 싫었나? 에? 노래는 안 불렀어요, 저. 뭐 들을래? 아, 진짜 밀어버렸어. 술 한잔 먹자. 오, 저요? 제가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니까 집에서 술을 먹어보자.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로 집을 한번 꾸며봤는데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술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. 한 300만 원? 3,400만 원? 많이 쓰면 400? 내가 보기엔 이건 절대 아니야. 넌 너무 가오야. 맛있어. 하나 더 하자. 내보다는 영광이다 그래도. 저는 솔직히 뭐 사람들이랑 술 먹으면 재밌잖아요. 그러니까 재밌지. 집 가면 심심하지도 않고 딱히 취미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이제 취미가 사람들 만나서 술 먹기.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먹는 재미로 살아요. 네. 좋아하는 거나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술을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.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. 그래서 항상 제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쉬는 날이나 일 끝나면 힘들다 그러면 맛있는 수육집 가서 한잔하고 그게 삶의 낙이고 뭐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배고픈 것도 그만큼 못 참고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풀고 맛있는 음식하고 술을 안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성인 되고 나서. 아,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장사 없지. 그죠. 제가 제일 걱정이요. 제가 제일 걱정이요. 와. 와. 둘이 네 병은 먹어야죠. 예. 절제죠, 절제. 네, 절제죠, 이게. 절제. 정해놓고 마시기. 절제 안 됐어요. 절제. 절제. 절제 안 돼. 걱정 마. 걱정. 누구한테 걱정. 너나 걱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게, 응. 나는 원래. 난 두 병만 먹으려고 했거든. 어. 괜찮아. 이것까진 괜찮아. 아, 진짜 많이 드시긴 하네요. 어디요? 여기요. 형집 여기요. 아유. 가봐. 뭘 가겠어? 어딜 가? 야. 괜찮아요. 어차피. 약과라고 했죠? 제가 절제해가지고 제가 딱 맞춰가지고 딱 하는 거는 괜찮아요. 네? 나머지는 안 되죠. 예. 지금 제가 좀 취했어요. 네. 딱 느껴져요.
못 느끼겠냐 그게? 절제해갖고 저렇게 딱 느껴지는데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긴 줄 알았습니다. 진짜 아무. 야! 진짜! 야! 너! 야! 너 친구라 그랬지? 일부러. 소리 들리지? 소리 들리지? 아, 지도 웃긴가 봐. 지도 웃겨, 지도. 아이고, 빨리, 씨. 야, 뒤지겠다고, 나. 빨리. 고생을 좀 하셨대요.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. 아, 난 저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. 다행이다. 난 괜찮아. 아,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. 솔직히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거의 타지 생활을 오래 시작을 해가지고. 아스콘 포장공사 도면 그 절삭을 해가지고 다시 더 씌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신생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던가. 저 초반 때는 20살, 40살, 30살 다 윗분들 그렇게 하고 이제 거의 저 혼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술 마시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좀 술을 좀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도 이제 또 계속 타지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는 그냥 좀 약간 좀 공허하고 뭐 좀 그런 게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혼자서도 이제 뭐 매일매일 뭐 쉬지 않고 그냥 먹다 보니까는 이제 뭐 하루도 안 빼놓고 이제 계속 먹게 되더라고. 이제 이게 하루 루틴이 돼가지고. 아,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. 솔직히 뭐 저는 죄송하네요. 예.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, 예. 아! 맞지? 내가 불러볼까? 가! 뭐 그때 기억이 없어가지고 뭐 별 수 없네. 알고 있어 누군지. 죄송하네요. 진짜. 예.